엄마 젖을 먹을 때 아기는 턱과 입의 근육, 그리고 혀를 이용해 엄마의 유도와 유륜 부위를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엄마의 유방은 젖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아기는 계속 자극을 가하며 젖을 빨아먹는다. 그러나 분유병의 경우 빨지 않아도 내용물이 쉽게 흘러나온다. 때문에 아기는 숨을 쉬기 위해 분유병의 꼭지 부분을 혀로 막아가며 먹게 된다. 따라서 분유병을 먹던 아기에게 엄마 젖을 물리면 아기는 혀로 엄마의 유두를 밀어낸다. 결국 빨 수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아기엔 절대 분유병을 물려선 안 된다. 특히 5개월이나 지나는 동안 지성인 엄마 젖에 대한 반감까지 생겼다. 따라서 급하게 물리기보다는 엄마 젖과 친해지도록 자주 접촉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현민 씨는 분유병 대신 컵이나 숟가락을 이용해 수유를 시작했다. 분유병을 잇고 엄마 젖을 삼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일주일 후 제작팀은 구현민 씨의 연락을 받았다. 동네방네 다 소문냈죠.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막 신랑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오늘 물었다고 막 자랑하면서요. 막 물었을 듯한 느낌은 아기 낳을 때 느낌하고 똑같아요. 지성에서는 엄마 젖을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힘겹게 되찾은 한민 씨의 행복이었다. 좋아. 둘째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전복경 씨. 요즘 그 결심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모유 수유를 시작한 이후 허리와 유두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네, 그냥 일상적으로도 아프고요. 옷이 다음에 더 아프고요. 옷을 못 입고 있어요, 집에서. 임의로 통증을 줄여준다는 각종 도구며 약을 써봤지만 지금은 칼로 에이는 듯 고통스럽다.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네. 근데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게 지금 언제부터? 유두 부위에 고름 같은 젖덩어리가 뭉쳐있다. 곰팡이 감염이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엄마와 아기의 입안은 수많은 곰팡이들이 존재하는데 습하고 영양 많은 젖이 흐르는 유두는 곰팡이들이 감염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유두에 상처가 없을 경우엔 피부 보호막에 의해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아기가 유두에 상처를 낸 것이 문제였다. 물론 아주 초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던 유방을 아기가 무니까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초기에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지속해서 아프다는 거는 첫 번째는 잘 못 물어서 그래요. 아기에게 유두 부위만 물릴 경우 젖은 잘 나오지 않고 배고픈 아기들은 점점 세게 빨아 상처가 나기 쉽다. 따라서 젖을 물릴 땐 아기의 입을 140도 정도로 크게 벌려 엄마의 유륜 부위, 즉 유두로부터 약 2cm 정도까지를 깊게 물려야 한다. 엄마 젖은 아기가 입 전체를 이용해 세차게 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자세도 중요한데 앉아서 먹일 경우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릎이 허리보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한 손으로 아기의 등과 목덜미를 안정되게 받쳐준다. 동시에 한쪽 손을 이용해서 가슴을 마사지를 해주면 젖 분비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앉아서 먹이는 것이 힘들 경우엔 옆으로 누워서 먹이거나 아기를 옆구리에 끼고 먹이는 자세를 취해볼 수도 있다. 특히 모유 수유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땐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고열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한. 예. 그다음에 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진 유선염 역시 유두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주로 생긴다. 이 수유는 계속 하고요. 모유 수유는 그다음에 자꾸 짜줘야 돼요. 보이면 보통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젖을 자주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균 자체도 대개는 아기 그 입 안에 있는 상주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이 거꾸로 이제 오히려 그 젖꼭지를 타고 들어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균 자체가 뭐 그렇게 조금 균이 들어가 있는 모유를 하더라도 아기가 먹었을 때 크게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수유는 뭐 일단은 염증이 있는 상태라도 수유는 가능하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째. 전복경 씨는 의사의 처방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사용하며 수유를 지속했다. 이거는 이제 수유 쿠션이거든요. 동시에 자세를 교정하자 가장 먼저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등하고 허리가 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 수유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 수유 자세를 많이 교정을 했어요. 또한 젖을 물릴 때 역시 한결 편해졌다. 유두 통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편해? 왜 아픈지 이제 원인을 아니까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요. 그래. 당분간은 치료를 지속해야 하지만 전복경 씨와 가족들 모두는 엄마 젖에 대한 확신을 찾았다. 통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편안한 내일이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제 아파할 때는요. 가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전보다는 좀 편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화 씨는 자신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남들과 같지 않은 유두 모양 때문에 스스로를 함몰 유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좀 덜 빨았어. 아이고.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또 틀리죠? 네. 예. 계속 교정해 나가면서 모유 수유하시면 또 아기가 빠는 힘에 의해서 또 유두가 조금씩 돌출이 되거든요. 힘드셨다가 예. 하지만 출생 후 2일째 아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엄마 젖을 먹고 있고 영화 씨 역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분만하고 나서 첫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물려보라 하고 하시니까 도움받고 하면서는 좀 많이 그래도 교정이 되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함몰유두란 유두가 매몰된 상태로 진성 함몰유두의 경우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유두가 더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약간 납작한 상태의 편평 유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두가 함몰됐다고 느낄 경우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자극을 줄 때 유두를 이렇게 살짝 만져서 롤링을 하거나 또는 호프만식 기법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당기면요. 유두 조직이 바깥으로 조금 돌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평하거나 또한 함몰유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요법에 의해 교정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가능한 일찍 젖을 물리고 전문가를 찾는 편이 효과적이다. 지금도 보시면 유두가 약간 이렇게 밀려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편평하거나 함몰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수유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유방 조직을 잡아 늘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젖이 좀 많이 불어 있거나 또는 우열이 됐다거나 했을 때 아기가 잡아 늘려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흔히 아기가 황달에 걸렸을 때도 모유 수유를 중단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황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광선 치료 등의 의료 처치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모유 수유를 중단하기 전엔 꼭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포기하기엔 모유가 줄 수 있는 이점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저들을 못 먹이시는 경우는 글쎄요.